무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많이 파격적인 시도가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거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고 보그 댄스, 마돈나를 좀 연상하게 돼요. 이제 마돈나 댄스는 서서 손만 움직인다면 보깅은 진행형? 저희가 좀 동선을 짜여진 틀에서 움직이면서 저희가 이제 모델처럼 포즈를 잡고 모델처럼 선을 딱 잡으면서 그리고 또 그 각 개인마다 다른 여섯 가지의 동작들이 다 달라요. 그래서 선을 살리되 또 그 안에 또 섹시한 느낌과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랍니다. 약간 여유로움과 힘을 풀어도 섹시할 수 있는 안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보그 화보에서 볼 수 있는 패션 모델 그 특유의 포즈들, 좀 과한 포즈들 그런 걸로 이루어진 춤이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한창 짐승돌이었을 시절에 상체를 다 벗었다면 30대 남자의 붙지 않는 섹시함. 하지만 중독됐지 나의 멜로디. 매일 밤 네 머릿속에 나의 멜로디를 떠오를 거야. 그 내 솔로 다음 타이틀은 네가 작곡해라. 좋아. 제목 사랑했구나.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짧게 가자. 구나. 아니야. 사랑했구만. 구만. 사랑했구먼 유 사랑했단께 사랑했단께 보깅 어떨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보깅이라는 게 좀 생소하잖아요. 뭐가 팝핀도 아니고 뭐 브레이크도 아니고 웨이브도 아니고 섹시 그런 거 아니고 보깅이라고 해서 좀 많이 생소해서 이제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영상들을 쳐보면 나와요. 그래서 보는데 와 이걸 여섯 명이 색깔을 내는데 뭐 그게 이제 뭐 혼자 하는 보깅이 아니라 다 같이 보깅하는 그런 퍼포먼스 몇 개를 보는데 아 여섯 명이 이거를 하면 멋있긴 하겠는데 아 미지랄까 노래에 좀 어울릴까라는 처음의 의문점과 그리고 여섯 명이 정말 잘 이렇게 효과를 줄 수 있을까. 근데 되게 저는 그때 입에서 했을 때 많이 틀렸었던 것 같아요. 너무 헷갈리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고 그리고 앞에 이제 센터에 민우 형이 서 있으면 저는 솔직히 민우 형을 좀 많이 보고 이렇게 그 박자를 맞췄는데 민우 형이 한번 틀리더라고요. 다 틀려가지고 우르르 무너졌던 기억이 있어서 민우 형이 따라하면 되게 잘하는데 입의 소리는 좀 센터가 중요하다고. 너무 인위적이지 않아? 아 이루마. 후, 이루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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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신으로 봤어. 이루마 아 까꿍 아 까꿍 누구야 까꿍이 까꿍 누구야 까꿍 나와 까꿍 아 어디야 기존의 뮤직비디오처럼 저희 똑같이 막 강하게 막 이렇게 립싱크를 하더라도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. 보시면 알겠지만 좀 그거와는 좀 다른 느낌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모션에 너무 익숙했는데 이제 좀 다른 느낌 내려고 저희 욕심을 물다 보니까 옆에서 뭐 에릭도 그렇고 민우도 그렇고 좀 많이 조언을 해주더라고요. 차라리 과하지 않게 해라. 그래서 전 찍으면서 되게 좀 힘들었어요. 누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리액션을 뭐 이렇게 하다 이렇게 잘하면은 뒤에 막 오 이렇게 그 소리가 들려요. 그러면은 체피하고 체피하고 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.